파키스탄은 2019년 한국 오픈도 선교회에서 조사한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무슬림이며 파키스탄의 기독교 인구는 약 1.6%입니다. 지배적인 무슬림 교도들의 편견과 독선으로 파키스탄 신앙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려면 이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파키스탄에서 13살 기독교 소녀를 납치해 강제로 개종하고 결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독교 소녀의 부모님은 아이가 사라지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조사 결과 소녀는 부모가 출근한 지 얼마 안 돼 자택에서 납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모는 딸이 사라진 지 이틀 뒤 용의자인 44살 아자르 알리가 딸이 18살인 것처럼 속여 나이 제한을 피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소녀의 가족은 용의자가 아동 결혼 및 강제 이슬람 개종과 관련해 법을 어겼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또한 소녀의 가족은 10월 27일 법정에서 딸 아르주가 18살로 나타난 신분증이 가짜라고 주장하며 14살임을 증명하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용의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아르주가 18살 이상이며 이슬람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결혼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뉴스 채널 BBC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재판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법정에서 아르주가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자유의지로 결혼했다고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용의자의 강요에 따른 위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르주를 돕고 있는 법적 지원과 합의센터라는 파키스탄의 기독교 단체는 아이가 어머니에게 뛰어가려고 했으나 남편이 되어버린 납치범이 팔을 꽉 붙잡아 엄마에게 못 가도록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소녀의 엄마는 아이를 만날 수 없었으며 파키스탄 정부에서는 소녀의 어머니를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소녀의 변호사는 엄마를 법정으로 들여보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간신히 법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법정은 소녀의 양육권을 납치범에게 넘기고 오히려 소녀에게 가족으로부터 보호 처분을 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인권단체와 여론은 법원의 판결에 분노했고 파키스탄의 인권운동가들은 법원이 이번 사건의 명령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사람들은 파키스탄 카라치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항의가 거세지자 법원은 원래 판단을 뒤집고 다음 법원 심리에서 강제로 개종했는지 여부와 나이 등등 결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고 다행히 그 후 신두주 고등법원은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해 결혼이 유효하다고 선언했던 원심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신드의 아동결혼 금지법은 18세 미만과 결혼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실제로 이번 사례처럼 무효화되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가 납치당한 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르주는 여전히 납치범과 함께 있으면서 개종에 대한 협박과 고문뿐 아니라 성적으로도 몹쓸 짓을 당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여전히 매년 수백 명의 기독교 소녀들과 여성들이 납치, 강간,
그리고 강제 결혼에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 속히 종교의 자유가 임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아르주와 같은 기독교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